이번 시간에는 그때 1번, 2번, 3번, 4번을 했잖아요. 그 이번에는 오늘은 5번, 6번을 알려드릴 건데, 일단 5번, 6번의 그 드리블을 한번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때 3번이었나? 3번에서, 아니 4번에서 이거 왼발로 밀고 이거 끊는 게 있었잖아요. 그거랑 비슷하게 끊는 게 아니라 이번 이걸 지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주세요. 그냥 밀고, 그래서 그냥 밀고 딱 인사이드. 네, 그 리듬 드리블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. 이런 거 이걸 똑같이 해줬네요. 봐봐요. 똑같이 인사이드로 밀고 딱 통과만 해주게. 그다음 여기서 다시 인사이드 하고 인사이드 밀고 인사이드 밀고 인사이드 밀기까지 해주면 됩니다. 그럼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번을 해봤으니 이건 6번을 할 텐데요. 6번은 그 거의 드리블에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발바닥으로 V를 해준 다음 이 반대발 이 V를 한 발 이 디딤발이 된 발이 몸을 틀면서 이거를 여기로 땡겨줍니다. 땡겨주고 인사이드로 앞으로 한 칸 밀어주고 V 하고 앞으로 한 칸. 이 사이를 사이에다 발바닥 들어가야 돼요. 그럼 사이에 이렇게 밀고 그렇다 막 이렇게 높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게 해줘야지 이 공이 여기 사이에 딱 들어가게 시리. 땡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땡길 때도 여기로 쑥 들어가야 됩니다.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